루트 18은 18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제곱수가 4의 제곱인 16이죠. 그래서 일단 4를 써줍니다. 4점 몇이겠죠? 그리고 대분수로 옆에 분수를 써줄 텐데, 분자에는 18에서 16을 뺀 2, 그리고 분모는 이 4를 두 배한 8. 그러면 4와 4분의 1이니까 4.25라고 나오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를 보면 실제 루트 18을 계산기에서 쳐보면 4.242641 하고 나가요. 굉장히 비슷하죠?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루트 113. 113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제곱수가 10의 제곱인 100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10점 얼마 하고 될 거예요. 10을 일단 써줍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분자에는 113에서 100을 뺀 13, 그리고 분모에는 이 10의 두 배인 20. 그럼 10.65가 나오죠? 실제로 루트 113 구해보면, 계산기에 넣어보면 10.63015점점 하고 나가요. 역시 굉장히 비슷한 숫자 나오죠? 연습 좀더 해볼까요? 루트 27. 일단 5를 쓰고 분자는 27에서 25뺀 2, 분모는 5의 두 배인 10. 그럼 5.2. 실제로 루트 27은 5.196152예요. 루트 37은 일단 6을 쓰고 분자에는 37에서 36뺀 1, 분모는 6의 두 배인 12. 그럼 6.08 3333 하고 나갈 텐데, 실제 루트 37의 값은 6.082763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루트 102는 10을 일단 써놓고, 분자에는 102에서 100뺀 2, 분모는 10의 두 배인 20. 그래서 10.1. 실제로 루트 102라는 값은 10.0995 하고 나가는 값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값이 나올까요? 자, 이런 계산법을 아는 것보다 사실 원리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루트 n을 구할 때이 n보다 작은 가장 큰 완전제곱을 a제곱이라고 하고, n과 a제곱의 차이인 b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위에서 예로 보면은 a는 10이고 b는 2인 상황입니다. n은 100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를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정한 값은 a를 정수 부분으로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대분수로 표기한 뒤에 붙는 분수를 n과 a제곱의 차이인 b, 그리고 분모를 2a를 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가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빠른 근사값 암산을 했어요. 얘를 한번 다시 보시면, 얘는 루트 a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겠죠. 근데 걔를 다시 써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면은 b죠. 그리고 더하기 b 나누기 2a의 제곱이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루트 a제곱 더하기 b하고 이 부분이 유사하죠. 추가로 조금 더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얘가 아주 작으면 두 개가 아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뒤에 있는 건 실제로 되게 작은 값이에요. 항상 1 이하의 값이에요. 뒤에다가 대분수 형태로 쓸때 앞에서 봤던 예제들에서 전부 1 이하의 값이었죠. 이게 왜1 이하냐면은,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겠어요? b 나누기 2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b가 2a보다 크다는 거고, 그럼 2a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근데 b가 2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애초에 이 a제곱 더하기 b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보다 크겠죠? 근데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애초에 a제곱이 n보다 작은 가장 큰 완전제곱수였다는 사실의 모순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을 제곱하면은 더 작아지죠. 더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얘랑 굉장히 비슷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계산법을 사용하면 루트 n보다 살짝 크지만 최소한 루트 n 더하기 1을 넘지는 않는 값을 주는 거의 루트 n에 가까운 근사값을 주는 계산이다 라는 거죠. 유익한 계산 팁인가요? 이런 팁을 알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능 문제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주어져 있고 뭐 이렇게 해놓고 z 값을 구하라 해놓고서 보기 1번 루트 30, 2번 루트 35, 3번 루트 37,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봐요. 정석으로 풀면 답이 나오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x가 6인 걸 알고 근데 대충 눈대중으로 보니까 6보다 조금 작은 값인 것 같아. 뭐 5.5보다는 좀큰것 같아. 그럴 때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루트 30 이거는 5와 10분의 5니까 5.5 정도 되는 값이고 얘는 거의 6이고 얘는 6을 넘어가는 값이고 뭐 이런 게딱 눈에 들어오면은 아 이거는 진짜 그림으로 보기에는 2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뭐 이런 것도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